아이고, 이거 아닌데? 맞네. 자, 그래서 제가 하루에 강아지한테 먹이를 몇번 줘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가 다안 하겠습니다, 이제.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먹이 줘야 합니까? 누구한테?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이 녀석이 뭐라고 읽고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1이라고 적었는 건이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번, 횟수 이런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시간이란 뜻일 땐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데 이런 것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타임의 뜻을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3 타임즈를 뭐라 그러냐? 3시간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3시간입니까? 3번이지. 3시간이란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배운 문장 중에 7시간 동안이란 표현 기억납니까? 7시간 동안이 뭐였더라? 47 hours이었죠. 60분이 모인 시간은 hour야. 이건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뜻일 땐. 그냥 시간. 그냥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는데요. 영어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야.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할 때 60분이 모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타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타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three times 이런데 3시간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또이 타임의 뜻을 시간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멍청한 애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야. 아, 그렇습니까?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배웠는데도 모르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내 얘기는. 그래서 가르쳐줬어, 분명히. 됐습니까? 영어에선 60분이 모인 시간과 그냥 시간은 다른 단어를 쓰고요. 60분이 모인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합니다. 근데 그냥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이건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몇 명의 친구들 how many friends 너 친구 몇 명이니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책몇권 읽니 how many books do you read 응용편, how many를 응용하는 거야, 지금. how many는 얼마나 많은 개수인지 물어보는데 몇번 할래니까 how many times 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dog?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오케이, 그랬더니 아이고, 세 번은 밥 줘야지. 끝. 좋습니까? 끝. 하루에는 어디 갔습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쓸때 여기에 어떤 친구 거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아, 니 거구나. 어떤 친구가 니거 바로 전에 청크 암기 능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썼는데 뭐냐면은 의미 단위를 청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하루에 세번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번 three times a day. 그리고 three times a day는 네가 6학년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서 배웠어. 양치질 몇번 해야 돼요?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제가 양치질 해야만 합니까?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했더니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그렇게 천천히 읽어가지고 머리 아 청크가 기억이 안 돼. Three times a day 이래가지고 기억이 되겠어?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뒷마당에서. 그럼 그냥 마당에서. 그 방에서. 어제, 아, 오늘 저녁 7시에.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동쪽이란 말이 빠지면 어떡해? In the east of Korea 남쪽 그런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 그것들은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단어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 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선생님은 머리가 나빠서 단어 못 외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고 단어 외우고 못 외우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응? 얼마나 크게 소리 내어서 의미 단위를 익히느냐, 소리 내어서 읽느냐.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공부할 때 소리 내서 안 해. 응? 소리 내서 합니까? 응? 내가 이거 몇번 지적하는 거지? 너 오늘 거 준비하면서 소리 내면서 했어? 응? 선생님 귀신같이 알잖아. 어? 의미 단위로 암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소리를 안 내요. 눈으로 공부하면 눈으로. 수학 공부하냐? 응? 이제 두 번째 문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완성. 조금만 더 빠르게.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랬더니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계속해서 제가 학교를 얼마나 오래 걸, 아, 너는 학교를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You should walk. 오케이, 문단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walk. 문장 완성. 얀, should you walk? 오케이, 그래서 학교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됩니까?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몇 번인지 궁금하면, 몇 번인지 궁금하면,
몇 번인지 궁금한 안녕. 아니, 이거 말고 그냥 응용하는 거야. 여기에다 적용시킬 생각 하지 말고. 아까 몇번 봤잖아, 몇 번. 몇번 강아지한테 밥 줘야 되는지 물어볼 때몇번 봤잖아, 몇 번. 몇 번이 뭐냐고요? 하우 매니 타임즈, 하우 매니 북스, 하우 매니. 응? 이게 이렇게 기억이 안 되니? 어? 야, 나중에 너 중학교 1학년 때 니들 시험 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치려고 그러면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뭐 하냐 하면은, 너 이렇게 너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계속 안 해봐라. 어? 민 마이 프렌즈. 애들 이렇게 해. 어? 딱 보고 바로바로 문장 얘기해야 돼. Hello, my name is Bumi. 딱 보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어? I'm 14 years old. I have two good friends, Becky and Ellie. 보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의미 단위 암기가 돼야 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보고 하라는 게 뭐야? 소리 내서 하라고. 소리를 안 내니까 네 귀에 청각에 자극이 안 돼. 어? 몇 번이나? 하루에 세 번. 뭐라고? 자, 너는 이제 최초로 내가 이제 초등부 최초로, 내가 원래 이거 중학생들한테만 시키는 숙제인데, 초등부 최초로 이 숙제를 내겠다. 카톡으로 너 연습하는 거 녹음해서 보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어? 내가 계속해서 경고, 소리 내서 하라고 경고하는데도 안 하니까 난 방법이 없잖아. 나 이렇게 하기 싫어. 어? 공부를 왜 귀찮게 해야 되는데? 어? 내 공부야? 네 공부지. 근데 내가 계속 소리 내서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소리를 안 내요. 내가 소리 내고 연습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여기 보면 어떤 친구 한명 있어. 왔을 때, 정말 못했어, 영어를. 내가 걔한테, 너 정말, 빨리 영어 잘하고 싶으면 소리 제발 좀 내라고. 어? 걔가 왜 선생님도 읽는데 자신이 없어갖고 소리 잘, 아, 상관없고 맞든 틀리든 소리 내라고. 어? 영어 잘하고 싶어? 그럼 소리를 내. 왜 그걸 안 해? 헤이,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학교를 그래야 하나요?가 뭐였더라?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어? 야, 선생님 영어 공부할 때하고는 네 영어 공부할 때는 완전 달라. 우리 때는 이런 게 어딨어. 사전 찾아가면서 했어. 이렇게 두꺼운 사전. 그랬더니 저는 3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학교 엄청 멀리 있네요. 끝. 오케이,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지. 그럼 내가 걸어가야만 합니다라는 말 뒤에는 어디로가 더 중요할까? 3시간 동안이 중요할까? I should walk to school. I should walk to school.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to school for 3 hours. 오케이. 새로 봐. 오늘 네 문장 했는데 네 문장 각 문장마다 틀렸어. 어? 다시 처음부터 할 거니까 제대로 연습 좀 다시 해 오세요. 뭐. 소리 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